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탓!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기본 구문독해 10강입니다. 10강. 자, 호남제요. 6에서 9까지 배웠던 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 빌딩. 자, 동사가 이거일까요? 아니죠. 이거죠. 이렇게 is라는 비동사가 있으니까요. 그죠? 뭐다 이건? 동사를 가장한 PP다. 뭐뭐 해진되어진. 자, 63 빌딩은 만들어진 1985년에 서울에서 가장 원 하나다 가장 높은 빌딩 중 in Korea 한국에서 2번 겁니다. The cat 그 고양이는 stay ing는 동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머물고 있는 under the table 테이블 아래 is not 이게 동사죠.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as에서 끊어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앞에 나오는 as는 아무 뜻이 없다. 배수사도 이렇게 한번 감춰보자. 그럼 뭐예요? is not intelligent가 되잖아요. is not intelligent. 똑똑하지 않다. 세배 똑똑하지 않다. 뭐뭐 만큼 보다. 배수어가 있으면 만큼인데 보다라고 하는 게 말이 더 예쁘다고 그랬죠. 그 원숭이 보다. 자, 어떤 원숭이 머무르고 있는 in the zoo 동물원에. 자, 하시오. 그 고양이 머무르고 있는 테이블 아래. is not 세배 똑똑하지 않다. 그 고양이 보다 머물고 있는 그 동물원에. 3번 갑니다. 많은 아이들, 그문 앞에 있는, afraid of요, 뭐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작은 개를. 어떤 개 웃고 있는 전치사 at, 뭐뭐를 보고 듣고요. 그들을 보고. 4번 갑니다. 그 남자, 자, ing 동사가 아니다. 일하고 있는 미국에서. return, 돌아올 것이다. to his country, 그의 나라로. within, 뭐뭐 안에, 3일 안에. to meet,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예의 바른 대통령 또는 사장을. 5번 갑니다. 그녀의 아빠, ing 동사가 아니다. 제발 동사 아니다. 일하고 있는, in the farm, 농장에서. had to, 조동사에서 배웠죠. 뭐뭐 해야만 한다. save, 저축해야만 했다. 자, had가 과거니까 했다. 많은 돈을. to buy, 사주기 위하여. 사람, 사물, 뭐뭐에게, 그녀에게 좋은 자전거를. 그녀의 생일날. 자, 6번으로 내려옵니다. 자, 6번.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해라. 자, 입어라. 써라. 써라. 헬멧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 머리를. When they are. 접속사잖아. 이렇게 그래야죠. 뭐뭐 할 때. 그들이 탈 때, bikes. 자전거를. All the children. 모든 아이들. ing. 동사가 아니다. 명사 뒤 ing. 뭐뭐 하고 있는. 살고 있는 한국에서. Don't have to. 갈 필요가 없다. 대학에. To have a good job.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이 don't have to요. 많은 학생들이 잘 기억을 못 합니다. 희한하더라고요. 잘 기억을 하도록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8번 갑니다. ing로 시작했다. ing로 시작했다.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은, 하러 가는 것은 그 소년이 수영하도록 across 뭐뭐를 가로질러 그 강을 가로질러. can be 이게 동사네. 매우 위험할 수가 있다. 9번 갑니다. 대부분의 아빠들은 동사할까요? respected요? 여기 있네요, 동사. do their best, 최선을 다하다. 존경받은, 받아진, 받은 그들의 아이들의 후에 최선을 다한다. 살기 위하여 with their family, 그들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자, 6구 호남 문제 두 번째입니다. 자, 갑니다. Chinese language, 언어들은 만들어진 차이나에서. 자, as가 있으면 as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앞에 나오는 as 아무 뜻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다. 영어만큼 for me, 나에겐. 자,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멍멍한 것 중에 하나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은 must come, 와야만 한다. to me, 나에게. 지난 밤에 공부하기 위하여 영어를 함께. 3번 갑니다.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는 in the farm, 농장에 있는 be able to, 뭐뭐 할수 있다. save, 저축할 수 있다. 많은 돈을 to buy, 사람, 사주기 위하여. 자, buy는 사다, 사주다. 사람이잖아. 그녀에게 좋은 자전거를 그녀의 생일날. 이때는 사주다. 자, ing로 시작했네요. 해석 어떻게 합니까? 자르는 것은 한 장의 종이를 자르는 것. with a knife, 칼을 가지고 may look, look, 보일지도 모른다. 위험하게. Do you? 이때 여러분 이때 do는 뭐뭐를 하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의문문이죠. 자, 너는 알아차렸니?
그 소년을 끊고 명사대야 이제 끊고 playing soccer 축구를 하고 있는 with a girl 그 소녀와 자 너는 아니 그 신사를 끊고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네임들은 불려진 이름 불려진 리상훈이라고. 자, 7번 갑니다. 너는 아니 그 소년과 소녀를 끊고 명사대야 이제 뭐하고 있는 토론하고 있는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투비 뭐뭇이 되는 것은 자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은 우드는 윌이랑 똑같아 윌비 우드 비 똑같다니까 100%더 어려울 것이다 끊어야 되겠죠 대낮에서 뭐뭐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사이언스 과학을 in Korea 한국에서 자 끝났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어를 암기하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 제 설명을 듣고 해봐도 좋고 제 설명을 듣기 전에 해봐도 좋고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꼭 해보아야 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 갑니다. 자, 투부 정사로 시작했다. 투부 정사나 ing로 시작하는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하는 것은 자, earn 버는 것은 많은 돈을 be going to죠. 이게 한 단어. 이게 한 단어. 예제 앞에서 끊고 아무 뜻이 없고 be 수사가 있다. 자, 어려울 것이다. 네배 어려울 것이다. 배우는 것만큼 수학을 두 이때는 야 두로 시작했는데 퀘스천 마크가 없잖아. 그럼 뭐뭐를 하다야. 여기 적었잖아요. 두 원스 어 베스트 최선을 다하다. 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운전 시험해. Don't make 부정 명령 뭐뭐 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노이즈 소음을요. 그죠? 끊어야 되겠죠? 자, 깨우지 않기 위하여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끊고 명사 뒤에 ing 자고 있는 bed 침대에서 Don't close the door 부정명령문 닫지 마라 투부 명사 let have get 뒤에 사람 나오면 시키다 시키기 위하여 그 정직한 소년이 들어오도록 도우는 빵은 끊어야 되겠죠 더 more 더 인기가 있다 된 뭐뭐보다 다른 구워진 음식들보다 한국에서 끝났네 여러분이 해야 될일 단어를 암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했잖아. 모르는 게 있어. 그럼 어째야 된다? 앞으로 돌아가서 반복 학습을 하는 거다. 됐죠?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